언니, 오늘은 지난번에 세 번에 걸쳐서 했던 것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테크닉이 된 거야. 이제 단복 맞기 기본은 끝이 난 거거든? 이것만 충분히 연습하면 웬만한 공격은 문제없이 막아낼 수 있을 거야. 보충 설명은 다음으로 넘어가면 때리기 기본이 나오니까 그때 찬찬하게 설명해 줄게. 시작이 반이라더니 벌써 한 파트를 다 배웠네. 언니는 이제부터 뭐든지 막을 수 있겠는걸? 언니,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. 연습 열심히 해. 언니, 오늘도 화이팅! 91불이야. 얘 맘에 드는데, 얘 83불이다. 얘가 맘에 드는데, 얘가 83불이야. 언니, 추석 당일날엔 금요일이라서 막내가 알바를 늦게까지 하는 날이라네? 그래서 마스터 김이랑 둘이 먹으려고. 이날은 김서방을 위한 추석이 됐어. 코스트코에서 연어 제일 큰 놈으로 잡아오고, 그 사람 좋아하는 모든 회를 정성껏 만들었지? 난 나 좋아하는 해파리 냉채를 사와서 한 상을 차렸어. 언니, 엄마가 보시고 너 상 차리는데 돈 많이 들었겠다 하시더라고. 근데 언니, 나 생각보다 알뜰해. 연어 제일 큰 놈이 10만 원 미만이라서 한 마리 잡으면 우리는 회 두 번에 생선 초밥 두 번 실컷 먹고 대가리랑 뼈 모아서 조림 한 번 해 먹고 그리고 연어 데리야끼까지 해서 대여섯 번은 실컷 먹으니까. 언니, 고급 재료라도 가성비는 짱이다. 여기에선 나가서 먹으면 저 돈 가지고 둘이서 한 번도 실컷 못 먹어. 한국도 마찬가지일걸? 지금 종이로 포장하는 건 횟감이고 랩으로 싸는 건 연어 데리야끼 할 거야. 뼈 모아놓은 것도 보이지? 언니, 지난번에 해피마트에서 사온 한국 냉동회 반 남겼던 거 기억해? 연어 빼고는 그때 남겨놨던 거 오늘 쓰는 거야. 어때? 멋지지? 아이고, 먹을 복만은 큰 따님께서 한 젓가락 하시려고 일찍 들어오셨네. 늦으신다더니, 아이고. 요즘엔 애들이 얼마나 바쁜지 같이 먹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될 판이야. 언니, 해파리 냉채는 사와서 냉장고에 넣고 잊어버렸다가 K가 올라가고 나니까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거 있지. 나 혼자 먹으려고 그랬나 봐.
언니, 어제는 회를 먹었으니까 오늘은 간만에 감자탕을 먹기로 했는데 꼬맹이가 어제는 회를 못 먹었잖아. 그래서 오늘은 막내를 위한 연어초밥을 조금 만들었거든. 그 애가 연어를 워낙 좋아해. 불 옆에 초밥 접시를 놓기가 뭐해서 아이 옆 끝쪽에다 초밥 접시를 놨더니 큰애가 아빠한테서 초밥이 너무 멀다며 아빠를 챙기는데 갑자기 내가 할 말을 잃었네. 아니 어제랑 며칠 전에도 아빠는 회를 거나게 먹었잖아.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쓴 건데 애들이 아빠를 챙기는데 어찌나 뻘쭘하든지 내가 꼭 역적이 된 기분이 드는데 참. 얘들아 나도 좀 챙겨봐라. 응? 니들 눈엔 내 손에 주름이 안 보이냐? 주부 파업할까 보다 그냥. 근데 아빠 회 너무 먼 거 아니야? 응? 아빠는 멀어도 돼. 아빠는 회를 너무 멀어? 아빠한테 좀 덜 그러는 거지. 아니. 얘를 빼면 되지. 얘를 옆으로 하고 회랑 자리를 바꾸면 되지. 회랑 난 안 된다. 밥 먹어줄게. 왜냐면 이렇게 회랑 할래? 아니 회를 당신은 회를 많이 잡섰는데 무슨 더 언니 이건 소 등뼈로 만든 감자탕인데 어찌나 살이 많고 실한지 참 맛있다. 언니 예전에 엄마가 와서 생고기를 보시더니 아유 생고기 보고 침 안 뱉는 사람 없다더니 하시면서 침을 태태하고 뱉으시더라고. 뼈에 시뻘건 살덩어리가 붙은 걸 보고 비위가 상했었나 봐. 언니 근데 저녁 때쯤 돼서 감자탕이 부글부글 끓으니까 갑자기 식욕이 땡기셨는지 아휴 익은 고기 보고 침 안 생기는 사람 없다더니 하시면서 어찌나 잘 드시든지. 와 우리 식구들 그때 빵 터졌잖아. 언니 엄마 말은 참 웃긴 말들이 많아 그치? 그날이 엄마가 생전 처음 고기를 많이 드신 날이란다. 지나고 나니까 그립지 않은 게 없네. 엄마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내년 90세 생신 때 다시 만나요. 엄마 사랑해. 힘들어 엄마는? 나는 그 이 색깔이 이게 좋아. 아유 시원해. 그거 그렇게 힘들었대? 안돼. 아 돼. 네. 이거를 이렇게, 아니,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그렇고? 치면 이게 안 터진대. 그 that with that as well. 아프니까. I do that. 아 그래서 머리 쪽으로. 아빠 떡. 엄마 여기 때려보고 싶다. 그지? 때려보고 싶다 머리. 이렇게 하더라고. 저걸로 회오리 만들 수 있어? 소주 병을 아니 냉소주밖에 안 돼. 아 난 그게 안 돼. 소주는 이렇게 자꾸 빨리
왜? 애들이 항상 그냥 Korean show me 이런 듯 너무 못해. 해봐 연습해봐. 아 별로. 저 다들 나 각자 한 느낌이. 걔들은 요즘은 먹으면서도 그런 걸 그 뭐지 뭐라 그러나 그 발명을 해야 되나? 어 맞아. 개발. 개발을. 아니 일로. 먹어. 그리고 외국에 인제는 약간 소주가 모두가 아는 술이야. 다 알았어. 백인이고. 애들이 나한테 너 맨날 너 소주 좋아해 하는데 거기서 싫다 하면 저 죽어요. 그럼 소주 진짜 아, 좋아해. 아빠가 슈퍼 들어갔더니 외국인 맨날 둘이서 너 무슨 소주가 더 맛있다 무슨 소주가 더 맛있다 그래 우리보다 더 잘 알아. 그냥 골라가. 요즘은 수입이 되게 많아졌잖아. 이만 골라가. 그거 보니까 진짜 막 수도 없어. 맞아 맞아. 그래서 그거 막 다른 주스랑도 섞고 많이 그러니까. 약간 보드카처럼 많이는 그렇게 근데 맞아.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제 오리지널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요. 지금은 그냥 오리지널 그러면 오리지널이 써있어. 진짜 아 난 되게 웃기더라고. 저 뭐지? 마지막으로 소주 마셨을 때 무슨 맛 마셨는지 알아요? 아메리카노. 어, 나이가 어때? 그냥 냄새만 커피 맛이 냄새만 아, 커피고 마실 때는 소주 맛이 훨씬 더 강해. 신기하다. 되게 이상했어. 아 근데 요즘 나는 술이 안 받아. 먹지 못해. 몸이 아 좋아. 어 너무 많다. 요즘 애들이 나한테 보여줘 어떻게 마시는지 막 그거 이렇게 지금 이러면서 타연이세요.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야. 옛날에는 그냥 우리는 이거 그건 뭐였고 거꾸로 해서 이렇게 아, 치는 이걸 많이 맞아. 니가 그걸 왜 하는 거예요? 응? 그걸 뭐 하는 건데? 그 뭐지? 그 가스. 가스 빼는 거. 근데 언젠가 보니까는 그걸 소주병을 닦고 새 젓가락을 안에 집어넣고 아 그냥 똥 치는 거? 소리를 막 치는 거야. 그거 소맥 만드는 것도 똑같았다. 소맥을 맥주에다가 아니 나도 그거 들어봤어. 쇠젓가락 있지? 그걸로 이게 그러니까 옛날 방식. 난 그걸 봤는데? 그러니까 그게 옛날 방식이고 심지어 이것도 옛날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면 크로스가 돼. 쫙 하잖아? 그럼 그렇게 그러더라고. 우와. 요즘 안 해서 요즘 소맥 안 맞는다.